아름다우세요. 감사합니다. 붓고 붓고. 아름다우신데 네. 어디서 맞추신 거예요? 아, 공식 채널에 댓글이 많이 달리던데요. 정말로 마녀쌤 너무나도 의상이 화려하고 간지나요.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의상은 100% 실크에 비행기를 타고 중국까지 날아가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고전 옷을 만드시는 개인 디자이너에게 의뢰를 해서 거의 4개월 만에 옷을 정식으로 수입해서 세금을 내고 그렇게 제작이 완료된 의상입니다. 이쁘죠? 제가 이 의상을 제작하게 된 동기는 눈꽃마녀라는 성수님이 따로 계십니다. 저한테 그분을 위한 의상이고 화경 속에서 그분이 전쟁을 할 때 입는 그 옷의 모양을 최대한 살린 거예요. 그러니까 공력도 증명이 하는 거고 신공도 증명하면서 당신의 자태를 좀 뽐내시는 거죠. 말하자면. 아름다우세요. 감사합니다. 붓고 붓고. 아, 총 3벌을 제작했고 이제 이게 신테마로 처음 나갈 때 입었던 의상 이때 이제 금강저 장갑을 끼고 팔찌 끼고 쌍코피를 터뜨렸던 전설적인 의상이죠. 두 번째 입었던 옷은 이제 기모노냐 그건 아니고 중국의 황실에서 입는 의상이었습니다. 그 옷도 그분이 제작을 해 주신 거고 세 번째는 나중에 제가 또 유튜브에서 보여드릴 건데 고민을 많이 했던 의상이에요. 그런데 공개를 아직 안 했죠. 그래서 요번에 또 보여줄 의상은 신테마록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태자마마의 의상을 보여드릴 겁니다. 기대해 주세요. 공개하시지 않는 이유가? 저 의상을 입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촬영을 하다가 중단한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감정이 남아있는 거죠. 그거는 성수의 뜻도 있으시기 때문에 공개 여부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던 의상이고 저 의상의 주인공도 저의 성수님이기 때문에 많은 기도 속에서 이제는 공개할 때가 됐다. 그래서 의상을 공개합니다. 여러분 끝없는 사랑과 뜨거운 관심 속에서 신테마록의 마지막 촬영을 끝내고 눈꽃마녀는 더 많은 공부와 자기 노력으로 더 많은 구제중생을 위해서 세상에 등불이 되고 싶습니다. 여러분 뜨거운 사랑으로 지켜봐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